1945년 8월 15일, 36년 동안 이어진 일제억압에 마침표를 찍고 한반도가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. 조국 해방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. 누구야? 광복절하면은 뭐 안중근 의사, 뭐 그분은 그 우리 그 한국뿐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생각하시는. 하지만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. 1929년 12월 3일, 서울에서는 대대적인 학생 독립운동이 전개됐습니다. 당시 서울의 각 학교와 거리에 배포된 경문입니다. 이듬해인 1930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진 시위에는 당시 서울에 있던 중앙고, 경성여고 등 30여 개의 학교에서 약 2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나이는 뭐 18세에서 20세 가량 되는 학생들이죠.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그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뭐 정신적 발로라 그럴까?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난 후 주동학생으로 지목된 13명은 약 1년에서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고 강대성 선생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학생 독립운동 참여 당시 강 선생의 나이는 19살. 광복 이후 향년 46세에 독립운동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강대성 선생은 그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준비 과정은 말할 수 없었죠. 개인적으로 저는 막내라서 아버님이 독립운동 했다는 것만 들었지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우리 순종동지회 회장 이효찬 회장으로부터 2000년도에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83년 전 서울 전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2만여 명의 학생들.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광복절이 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. TBS 공일임입니다.